아버지. 누구요? 네? 나 알아요? 아, 저예요. 저 석주예요. 내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렇게 늙었을 리가 없지. 내가 또 오망당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제가 석주예요. 김석주요. 당뇨쇼크가 무섭다고 해도 기억장애가 온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혹시 길에서 쓰러지실 때 뇌진탕이나 뇌가 손상된 건 아닌가요? CT를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신일 환자는 합병증입니다. 아직 병명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이 당뇨 쇼크가 오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호자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굳이 본인이 말하겠다고 하셔서 길에서 쇼크가 오신 모양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해지면 집도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다른 보호자분은 안 계십니까? 아, 형이 있습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이 계속 저 상태로 자식도 못 알아보시는 겁니까? 당뇨 쇼크를 치료하면 다시 회복되실 테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실 가능성이 큽니다. 오셨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을 닮으셨네. 환자분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장단 맞춰드리세요. 당연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안정이 안 좋으니 최대한 맞춰드리세요. 제가 아드님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닮았네요. 우리 아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되려나. 아저씨 몇 살이요? 39입니다. 아드님은 몇 살이세요? 대학생입니다. 3학년이지요.